가족관계는 어렵습니다. 가족 질문 있으신데. 가족관계는요, 네, 팔자련이 하시고 일단 도망 못 가게 딱 묶여 있잖아요. 가족은. 가족이 제일 무서워요. 아이, 그 직장 동료건 뭐 어디건 군대에서 아무리 갈고도 제대하면 안 보는 거고 직장은 그만두면 되고 근데 그만두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냐면 떠날 여지라도 있잖아요. 친구가 영 이상하면 안 만나면 되죠. 근데 가족은 안 만나도 찜찜하죠. 일단 안 만나도 가족이거든요. 지구 저쪽으로 반대쪽 가 있어도 가족이죠. 지구 반대쪽에서 아프다 그러면 또 그게 내 문제가 돼요. 그래서 가족 간에 힘드신 거는 이거는 참 욕바람을 공부하는데 아주 이번 생에 내가 풀어야 할 하나의 화두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고 평생 이게 지병처럼 안고 가는 겁니다. 이게 큰 탈만 안 나게 하자. 그러니까 발병, 크게 발병만 안 하게 하자 하고 안고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요 정도 고통은 내가 감내할 만하다 하는 선을 정해서 그 정도 선에서 감내하면서 가는 거죠. 가족 중에 하나가 좀 이상하죠. 그럼 환자라고 생각하세요. 환자한테 여러분 화내시기 힘들죠. 가족 중에 하나가 좀 이상한 짓을 해도 환자가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방편입니다. 이게 남을 환자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역지사지 아니지 않나요? 근데 근데 오죽하실 거예요. 아마 그 이 말이 답이 되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내가 그 사람하고 오히려 좋은 관계를 맺겠구나 한 방편입니다. 정법은 아닌데 방편으로 저 가족 중에 문제 있는 가족은 환자라고 생각하세요. 좀 어디가 아프다라고 생각하세요. 그러면 바로 내가 그냥 마음이 안 나갈 거예요. 아프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돌려서 나갈 거예요. 아픈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기대하는 건 아니지.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들한테는 많은 걸 기대해요. 그러니까 제가 환자라고 생각하시라는 거는 뭐 환자 아니라 다른 좋은 방편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하세요. 즉 기대치를 낮추시라는 거죠. 그러니까 가족한테 기대치를 좀 낮춰라. 특히 오늘 또 분명히 집에 가면 나한테 이상한 수작을 걸어올 것 같은 가족이 있다. 집에 같이 안 살더라도 언젠가 또 이상한 문제를 나한테 들고 올 것 같은 가족이 있다. 그러면 조금 기대치를 낮춰야 되니까 그 가족이 어디가 좀 아프다라고 차라리 생각하자는 거죠. 그럼 기대치가 좀 낮아지겠죠.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라고 생각하시라 하는 말은 본질은 뭘까요? 기대치를 낮추라고 말해야 원래 정법이겠죠. 근데 방편으로 환자라고 생각하라라고 하는 건 방편입니다. 어디가 좀 아프다고 생각하라. 그럼 좀 짠한 마음도 나고 그래서 좀 더 봐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기대치를 좀 낮추시라. 근데 기대치가 안 낮춰집니다. 그러니까 방편으로 좀 아프다고 생각하라. 그래야 기대를 덜 하면은 살만해집니다.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기대치가 높으면 내가 해준 것에 이 정도면 상대방 이 정도 해줘야지 하면 기대치가 높아집니다. 그러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. 왜? 우리도 사실 남이 나한테 기대한 만큼 못 해주는데 당연히 남한테도 보면 화가 나겠죠. 그러니까 나를 반성하면서 좀 기대치를 낮추시면서 힘드시면 이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세요. 우리 가족 좀 제발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할 수 있는 수가 없으면 기도 드리면서 이렇게 그런데 방어운전이 주니까 크게 상처받지 않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기대치도 스스로 낮추시고 이렇게 한 생이에요. 한 생 그 큰 탈 안 나게 살다 가면 성공한 겁니다. 그러니까 기대치를 높이시면 안 돼요.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. 이거 안 됩니다.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해서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예, 그런 기대가 있으면 탐은 기대가 안 이루어지면 분노를 가져와요. 그럼 분노는요, 내분이 납니다. 왜 이제 책임자를 자꾸 남한테 찾으려 누구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쳤다. 책임자 찾아서 막 진상을 막 규명하려고 왜 이 사단이 났는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. 그러고 있을 새도 없어요. 한 생이 짧아요. 지금 나랑 2년이 된 사람들하고 최선을 다해 그런 식의 행복하게죠. 최선을 다해 서로 무난하게 살다가는 그게 행복하게 살다가는 법이잖아요. 서로 이번 생에 나랑 만나서 영성도 높아지고 공덕도 더 짓게 되고 죄 덜 짓게 되고 그렇게 해주는 게 행복한 그게 홍익중생이에요. 지금 이게 지금 아까 그 법공의 극치인 모두를 이롭게 하는 양심적 삶을 살자 홍익중생의 삶을 살자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겁니다. 그러니까 가족한테서
먼저 이걸 쓰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이 가족이 소중한 존재인 게, 남이면 여러분, 홍익중생을 남이면 적당히 하다가 배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. 근데 가족은요, 끝까지 같이 가라라고 파견된 존재잖아요. 그러니까 홍익중생 공부하기가 어떤 면에서 최고 좋습니다. 왜냐? 끝까지 연구를 해봐야 돼요. 한번더 연구해야 돼요. 가족을 떠나서 안 봤어요. 몇십 년안 봤다고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. 몇십 년 뒤에 또 만나게 되면 다시 또그 가족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요. 참 오묘한 관계죠. 이런 관계는 서로 인과를 잘 짓게 잘 돌리는 공부인 홍익중생 공부하기 참 좋은 관계다, 사실. 그러니까 가족을 떠나면 공부가 될것 같죠?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어려워서 일단 떠나는 겁니다.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해결해야 돼. 원효대사가 승려가 됐죠. 그래서 공부를 완성하니까 뭐가 됐죠? 뭘 하셨죠? 가정을 꾸리셨죠. 이런 원리도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을 다 꾸리시라는 게 아니라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다. 어려운 문제니까 그걸 평생의 문제, 화두로 껴안고 사시다 보면 여러분 육바람의 실력이 엄청 느신다. 내가 진짜 그런 가족 문제도 해결했는데 뭐 못할 게 뭐냐. 왜 사회 나가면 훨씬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. 사회 인간관계는. 그쵸? 망해버려라 해도 돼요. 그런데 가족은요, 망해버려라 하면 나까지 같이 끌려가는 게 문제예요. 묶여있는 걸 모르고 망해버려라 하면 이쪽이 무너지면 나까지 끌려갑니다. 그쵸? 이런 인간관계가, 왜 이런 인간관계가 있을까요? 인간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. 왜 있는지 우린 모르지만, 육바람을 아주 실전으로 공부하기 참 좋은 관계입니다. 피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육바라밀 중에 정진을 안할 수가 없어요. 에이, 몰라 하고 누워도 밤새 또 정진을 해야 됩니다. 왜? 그 문제를 풀어야 나도 사니까.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들의 문제들이 육바라밀, 홍익중생 이런 거 닿기 좋죠.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 문제가 크면 힘들죠. 그러니까 소수의 가족들과 적절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, 요게 우리가 딱 공부하라고 하늘이 그렇게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뭐 잘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육바라밀 전문가다 보니까 육바라밀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만 드린 것뿐입니다.